그럼 이쯤 와서 이제 저희가 좀 갈피가 막 갈팡질팡하는 것 같으니까 또 선배님 찬스. 맞아요. 든든한 선배님들이 네, 많이 있죠. 저희 SM타운에는 정말 많은 선배님. 맞아요. 그러니까 선배님이 많다 보니까 이게 네. 선배님을 초이스하는 게 또 어렵더라고요. 여보세요. 신동이 형. 안녕하세요. 아 우리 배트 팀은 인형이 있죠. 가자. 야 너네 둘이 뭐 여행 간다며? 네 저희 둘이 가요. 해외로 가? 부산. 부산으로 가요. 부산. 네. 그 성수는 어디 가는데 지역은? 제주도 가신대요. 그러면 너넨 졌어.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네. 네. 숙박비가 아마 너네가 조금 더 저렴할 거야. 제주도가 아니고 취향지기 때문에 좀 비싸. 아. 젊은 층을 좀 노려봐. 왜냐면 방청객분들이 좀 젊은 분들이 커플분들이 많이 오더라고. 정확하게 알고 네. 계시네요.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. 아, 서로 이런 사진 스팟 같은 데 찾아가지고 사진을 네. 많이 찍어. 네, 잘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지금 상당히 떨려요. 자, 한번 해볼까요? 해볼까요? 해야지. 진아, 손 눌러. 5, 6, 7, 8, 렛츠기!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잠깐만, 신동 씨랑은 너무 다른데요? 신동 씨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? 신동이면. 아, 안녕. 안녕하세요. 제노랑 재민입니다, 선배님. 아, 제노랑 재민이야? 네. 아,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누구예요? 부산으로 여행을 부산? 가기로, 네. 가기로 해서. 근데 이제 또, 네네, 수호 형이 이제 또 그 부산 국제영화제를 또 갔다는 소식을 또 듣고, 그래도 저희보다는 좀 더 부산을 좀 더 많이 아시지 않을까. 아,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님, 아버지 고향이 부산이셔서. 어렸을 때 부산에 네. 계속 오래 있었어. 오, 근데 여행은 진짜 계획이야, 계획. 맞아요. 계획이죠. 이종 여행은 되게 좋아하는데 계획을 되게. 와, 저 사진 찾아야겠어요. 찾아야겠다고. 네네. 그러면 혹시 사진 찍기 좋은 약간 그런 장소 있어요? 아, 그런 거는. 네. SNS에 해시태그 부산 하면 되게 많이 나오고. 아. 그러면 다 똑같으시더라고요. 선수들이 다 올려놓은 걸 보면. 해시태그에서 광안대교 딱 하잖아? 네. 그럼 광안대교에서 진짜 잘 나온 사진들 모아놓은. 와, 진짜 맞는 말이야? 꿀팁이다, 꿀팁. 애들 팀 재밌게 조심히 놀다 와. 예, 알겠습니다. 고생해. 네, 네 형 감사합니다. 뭔가 좀 있어야 되니까 좀 투어명을 좀 정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드림의 약간 저희가 저희 팀을 부를 때 약간 드림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드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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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지 약간 드림이 괜찮아 드림이 괜찮네 저희 드림이 투어가 부산 여행 꿀팁을 선물해 드림이 One day I was tripping and that's when I could see The ether that I tapped into could be reality That was great, that's when I climbed that optimistic vine 원래 이러는데요 원래 이런 식으로 처음 봐 어? 뭐야? 도깨비야? 아 유람선이구만? 출발! 우와 리액션 리액션 좋은데요? 판정단 너무 지난주랑 리액션 다른데 아니야 마음껏 즐기라고 하세요 지금 그러려고 온 건데 엄마 엄마 웃어 웃어 비온다 엄마 엄마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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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드림이 부어가 하늘 보여.